무슨 일로 사연을 주신 거예요? 일단은 제가 2년 전에 그 신내림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제 제가 미련해서 그런 줄 모르겠지만 이 느끼는 거나 이런 게 잘 안 돼갖고 제가 이제 제자가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그게 제일 궁금하고요. 그러고 이게 알게 모르게 이 남들이 볼 때는 멀쩡한데 그냥 저만 아파요. 제가 이거 최초로 병원에서 진단받은 게 34살 땐가? 그래요. 그때도 저는 전문 보러 가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1도 몰랐거든요. 1도 모르고 어떻게 이제 아시는 분 연이 돼갖고 예, 신아버님이랑 인연이 돼갖고 그분한테 신내림을 받고 이제 제가 떨어져 나오면서 더 많이 아프기 시작을 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다시 만약에 제가 제자가 맞다면 다시 이제 제대로 가림을 해서 진짜 올바르게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진짜 올바르게 가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아닌가 보다 그러고 그냥 그래도 제가 뭐 절 같은데 이런 데를 좀 많이 좋아해요. 가서 그냥 인사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걸 좋아했었어요. 그렇게라도 하겠죠. 왜냐 자식들이 있으니까 자식들이 그냥 잘 됐으면 하고 가정이 좀 편안했으면 하니까. 여기가 신당에서나 어떻게 못 치우겠는데? 어? 어떡할 거야 자기야? 못 치울 거 같은데? 아, 큰일이다. 나는 사실 여기 오기 전까지 이걸 정리를 해줄 수 있으면 정리를 해주고자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내가 자기를 보니까 못 치워줄 거 같은데? 이거 치우면 안 되겠다. 신을 가야 되는 사람이라고 나오네. 보자마자 눈을 딱 들어와서 마주쳤는데 이걸 내려놓고는 살 수가 없겠다. 이것이 이 엠나이가 아, 이거 신을 내려놓고서는 몸이 아파도 아프고 일단 살지를 못하갖고 살고 싶은 의욕이 안 일어나갔구나. 그러니 요년이 어디 가서 신치우고 어디 가서 뭐 해먹고 살갔으며 응? 이미 몸은 몸대로 다 골병이 쳐갖고 거동조차도 이제 션치가 않은데 벌어먹고 살 일도 없을 뿐더러 더군다나 중요한 건 정말 신이 신인 건 맞고 응? 내 할머니가 지금 문전 밖에서 서성이고 있고 응? 나를 그래도 선몽 중에서 왕래를 하시고 하는 할머니가 계시는데 내 할머니를 제대로 어디 가서 속 시원하게 찾아보지를 못하고 지금 중요한 사실은 제작기를 가는 건 가는 거지만 저 공간이 도대체 누가 앉아 계시느냐가 중요한 거거든. 그것도 몰라요. 그게 문제인 거야. 본가가 최신 거고 네. 외가가 성씨는 뭐예요? 근데 선생님 엄마는 계세요. 엄마는 계신데 생모가 아니야? 그 비밀을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줬어요. 제가 태어나자마자 이제 할머니 댁에 버려졌었거든요. 중요한 거는 나의 삶의 의욕을 없게 만들고 내 목을 탁 쥐고 있는 존재가 있단 말이야. 그게 지금 중요한 거거든. 그게 지금 대장 노릇을 하고 있어. 응? 네. 그래서 지금 우리 본인이 내가 제자라고 하더라도 착 차고 나가지 못하고 짱 박혀 있어도 내가 뭘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길을 잃은 것만 같은 기분 계속 들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살아서 무엇을 하나 이런 마음을 자꾸 먹게 만드는 존재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누군지를 지금 찾아봐야 되는 건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 그러니까 굳어 그렇게 했으면 집안에 조상이 내려도 나오고 했을 거 아니야. 나온 게 근데 여기에 지금 아버지 최 씨 집안에 보면은 아버지 형제 중에서 자살하신 분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제가 스무 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는 거 보고 나오면서 집이고 어디고 아예 다 수제비야? 연락 안 한 지 혼자 살아 온 지 20년이 넘어요. 그럼 그동안에 구슬하면서 여기 조상갈래를 잡았을 거 아니야 신을 받기 전에.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조상갈래가 전혀 안 잡혀가지고 지금 어쨌든 일부 종사 못하는 팔자거든? 지금 가정도 본가정이 아닌 거잖아? 그러면 전가정하고도 조상갈래가 정리가 돼야 되거든. 근데 정리가 안 돼 있고 논에 진 적도 없다 그러고 자식을 낳았을 거 아니야. 근데 정리가 안 돼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뭐 조상전에서 알림을 해가지고 내가 이제 여기 집에서는 안 삽니다. 그런 거 안 했어요. 거기서도 막 엉켜들고 중요한 거는 지금 본인 조상갈래도 안 잡혀있는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개판 5분 전부터 하니까 하고 나서 나한테 불상사가 닥치고 내가 뭔가 답답한 일이 생기고 오히려 더 내 일이 꼬이고 요렇게 흘러가는 흐름인데 지금. 근데 왜 이렇게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가정에서 충실한 편이 아니었다. 그래서 몽주 신장님으로 아버지를 받아주셨고 친아버지가 그러고 그 키워준 할머니를 대신이라고 모신 거지. 맞아요. 아, 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기가 잘 노르신 거야. 그 할머니가 대신 할머니가 될 수가 없는데 그 왜 대신이라고 모셨냐 얘기야. 지금 단지에서 지금 단지 하나 모시고 있잖아요. 네. 제일 많이 왕래를 하는 양반이 그 양반이야. 아 그래요? 있잖아 자기네 엄마 네. 친엄마가 생모 지금 엄마가 생모가 아니라는 본인이 받았던 게 헛것은 아니고 뻘쇠 아니고 지금 보니까 네. 자기네 엄마가 재왕기야. 자기 친정 친으로 낳아줬던 엄마가 네. 근데 지금 뭐야 본인이 아니라 다른 자손들도 낳았을 거 아니야. 네, 그럼 네. 나타가 아기를 낳다 돌아가셨다는 얘기야. 아... 그러니까 본인이 왕래를 하고 하면서 내가 자궁 쪽이 멀쩡하지가 않아. 맞아요. 뭐가 이게 아무것도 조상의 갈래가 허주가 하나도 벗겨지지 않고 처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을 모시고 한다고 하니까 그런 양반들이 신이라고 자리를 하나씩 하나씩 차고 들어오는 격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 저기를 제껴내야 내가 편안해지거든. 근데 일단 너무 어지러워. 맞아요. 어지럼증 심하지? 막 정신을 못 차리겠어. 막 사람이 본인 아마 누가 와가지고 막 무슨 말 하면 들어가지도 않을 걸 기꾼형해? 그게 대표적으로 허주에 감겨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야. 집중이 안 돼 집중이. 맞아 집중이 잘 안 되긴 해요. 그러니까 이 개간나들이 뭐 앉아갖고 넌 기도로 다 받으면 된다는데 기도를 하려면 집중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잘 못 받아요. 딱 15분이에요. 아무 생각 없는 게. 아버지가 급살 맞아서 돌아가신 거거든? 주당이라고 주당 맞아 돌아가신 거야. 아 그래요? 어. 저희 작은 아버지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갖고 아버지 저희 아빠가 뭘 잘못 드셨는가 뇌출 그래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뭔가 핑핑 돌고 어지럽고 대가리 깨질 것 같고 그러는 거야. 주당 맞아 간 거야. 상문 주당 맞아서. 아 아무도 그런 말 안 했어. 이런 말을 안 하고 어떻게 신고서 했대? 아버지를 몽주 신장으로 받아주셨다니까. 주당 맞아서 죽은 저기 뭐야 뇌출혈로 주당 맞아서 머리 터져갖고 죽은 양반이 무슨 몽주 신장이야. 사실적으로 생각을 해봐. 아 저는 아니라고 이제 와서 아닌 것 같다고 했는데 일단은 저기 계신 분들 지금 뭐 이런 허주들이 몸주 노릇을 하고 신이라고 노릇을 하는 분들은 지금 이렇게 적계를 통해서 나온 분들은 다 우리가 보내드릴 거예요. 다 보내고 그 다음에 한번 검증을 해봐갖고 진짜로 오셔야 되는 분을 본인이 찾아내고 입함을 여는지 그걸 봐야 되겠고 네. 무당을 안 하고 살자니 해먹고 살 것도 없고 지금 본인이 보니까 어? 그냥 난 죽겠다 소리밖에 안 나. 여기까지 왔으면 난 이제 끝이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자기가 지금 여기 앉은 거야. 그니까 지금 일단은 자녀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갈래를 싹 잡을 거고 거기는 이제 더 이상 왕래하지 못하게끔 탁 갈래를 잡을 거고 왜냐면 그 집 조상 들어오면은 막 짜증나 미친년 소리 나오고 막 이거 뭐 사람년도 아니다 막 이런 얘기만 나오고 그니까 이미 인연 정리됐다 하고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본인 친정부리에서 제일 신노릇을 하고 있는 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잡아가지고 다 허주로 분리를 해내고, 그 다음에 애 낳아가지고 본인 생모 다 분리해서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신라도 집은 일단은 논외로 놔보고 본인한테 정말 몸주노릇을 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제대로 찾아봐야 될 거 아니냐고 그거 해보고, 그래서 그것까지는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부터는 언니 그릇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본인이 그릇이 안 되면 더 이상 못해. 지금 이렇게 몸에 아픈 거 표적 주는 건 내가 다 찾아줬고 가서 보내겠지만, 그 다음에 진짜 올바른 신을 모신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해온 것처럼 하면 절대 못해. 아휴, 여기 들어오니까 어지러워 죽겠어 내가 지금. 친가 쪽에 말이야, 최씨 집안에, 네. 최씨 집안에 아버지랑 사촌 집안인 것 같단 말이야. 아까 큰집 식구들이라고, 그런 큰집 식구라 그런데 자기가 우리 할아버지가 제일 큰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저기 봐, 사촌 집안이 있는 것 같거든. 예. 아우 근데 막 이 양반 들어오니까 막 짜증이 나갖고, 여기 신당에서 들어오니까 딱 그 양반이 제일 지금 막 숨어서 요사를 부리는 양반이야. 근데 그 양반이 뭐 저기도 됐다가 막 뭐 장군 노릇도 했다가 뭔 노릇도 했다가 막 이러면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도사 노릇도 했다가, 어? 문제는 뭐냐면은 다시 한번 집어주지만은 조상의 갈래가 하나도 안 잡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오니까 누구가 주인이라고 딱 되어가지고 자리가 다 잡혀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자기가 주인이라고 그러고 저 사람도 자기가 주인이라고 그런다는 얘기거든? 네. 너무 심각한 문제야 지금 그게. 네. 기분이 안 좋아 지금 동자가 와가지고 지금 집 보낸다니까. 어? 신 받을 때 언니가 시원하게 입이 터진 것도 아니다. 맞아요. 그냥 자꾸 옆에서 부추기니까 그게 맞다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이러니까 마지못해서 뱉은 거고. 안 뱉었어요? 아예 안 뱉었다고? 네. 뭘 아예 안 뱉어? 안 뱉었어요. 안 뱉고 그냥 아버님이 누가 오셨냐 한마디 물으시면 그니까 뱉었잖아. 뭘 안 뱉어 안 뱉기는. 그러니까 맞이 못해서 등떠 밀려가지고 누구다 하고서 뱉기는 뱉었는데 시원하게 입함이 열려갖고 공수를 때리거나 뭐 점을 치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고. 그거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누구다 누구다 해가지고 얼싸저싸 해가지고 그래 날 새기 전에 어서 가자 시간 아깝다 그거 들어온 거야. 이게 지금 복잡해서 언니 잘 들어봐. 네. 강씨 집안 지금 조상도 이거 지금 다 개겨 들어와. 응? 강씨 대주 만나고 네. 본인 막 깜빡깜빡하고 뭐 잘 생각 안 나고 그럴 거야. 네, 네, 네. 맞지? 네. 그게 대주, 이 지금 강씨 대주 집안 조상 표적 받는 거야. 아... 대주도 사람이 여신기가 돌거든. 이 사람도 신기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도 할머니 왕래해. 알아요. 알지? 네. 근데 그 할머니가 신인 할머니가 아니라 그 돌아가신 할머니가 치매로 돌아가셨다고. 아... 그래서 지금 언니 알게 정신머리가 없는 거야. 대주 만나고 자꾸 깜빡깜빡거리고 막 뭐 돌아서만 까먹고 뭐가 아 뭐 내가 생각이 났어야 되는데 왜 생각이 안 나고. 가끔 그래요. 아... 가끔 이게 지금 복잡해지는 거야. 지금 갈래가 지금 봐봐라. 이 씨서도 지금 저기를 하지 정리가 안 돼갖고 설치지. 이 씨랑 강 씨랑 싸움 붙으면 붙겠어 안 붙겠어 인간으로도 생각을 해봐라. 넌 네 새끼들은 저기다가 까놓고 지금 이게 뭐하는 짓거리냐 소리가 나오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여기 탱화에도 그렇고 자리를 잡으신 분들이 다 허주기 때문에 여기 지금 앉아계시는 허주분들은 다 곧당으로 모시고 가서 분리를 해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긴 빈 상태가 될 거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여기 어떤 다른 존재가 침범을 하면 안 되니까 이 파수를 한번 싹 쳐내고 그 다음에 봉안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건너가서 솔루션을 하고 이렇게 와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인 거라서 아예 퇴송처럼 이걸 다 치워버릴 수가 없는 사례자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작기를 가야 되는 분은 맞는 건데 중요한 거는 당사자도
일단 제자로서 어떻게 뭔가 이렇게 기분이 갖춰져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또 스스로도 너무 의욕이 없고 거기다가 허주들이 물론 감겨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은 우선 허주들이 다 감고 있기 때문에 아까 지금 우리 기주가 받고 있던 표적들을 그런 표식들을 이제 다 찾아드린 거고 이제 솔루션을 하면서 그런 분들은 분리를 해서 보내고 정말 오셔야 되는 신명을 찾아보겠지만 그러고 나서도 이 신당을 관리하는 거나 신령님을 섬기고 모시는 부분은 아마 많은 부분이 개선이 돼야 이 제자길을 계속 가실 수 있지 않겠나. 지금 요런 상태인 거예요. 여기까지 들어를 섰으니 아 이름 모를 무주고 온 망자들 다 닦아 보내고 오늘은 이 집은 다 군웅이로구나 어들의 일이 다 군웅에 매여 사자구에 매이고 호가지도 못하는 혼신들이구나 만도백관 시내 청배씨야. 아, 오늘 우리 최순애나 여공 기주가 만신으로 살고 제자로 살아야 하는 것이 옳은가? 우당으로 살아야 한다면 내 신명 한 번을 만나보고 싶다고. 그 멀고 먼 길을 돌아서 이구랑 산천까지 들어섰구나. 그동안에 개겨들던 허주 옷깔들 다 벗겨내고, 어린 옷깔들 다 벗겨내서. 오늘 우리 셋이나 신공기 좀 맑으시면 밝혀보러 간댄다로 쉐. 에이, 계양산의 산신 할아버지다. 어찌 제자길을 가지 않고 다른 길을 생각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나 그동안에는 인연을 바로잡지 못하고 멀고 먼 길을 돌아서 바른 신명을 찾아모시지를 못하고 여기까지 굽이굽이 고생길 따라서 왔구나. 진정으로 신명이 어찌 내 몸에 들어서는지 바르게 확인해보고 바르게 공판을 지어서 우리 기주가 맑은 신명 내 몸에 한번 실어보고 내 할머니 한번 느껴보고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되지 않겠냐. 우리 대주도 보니까 신의 가물이 보통을 넘고 강씨 대주도 직성이 보통을 넘어서 그 신주를 우리 기주가 다 떠안고 가야 하니 그래야 가정의 화합을 이루갖고 우리 대주가 지금 소가지가 보니까 말이 아니다. 어쨌든 네 모가지줄 생명줄 동아줄이라고 잡혀주고 구제해준 게 대주 아니더냐. 하루바삐 빨리 바로 잡아서 자리를 잡아가지고 신명대로 가야 하지 않겠냐. 해양산 후땅에다 후땅 도당에서도 산신에서도 산문을 열어봐서 우리 채식이 좀 맑은 신명 찾아보게 도와본단다.
장군 아니겠냐. 그런다 몬산 장군이 본산 장군이 하의 받아서 혼자 다 장군 할아버지들 아니겠냐. 오늘 이 가정에다 강씨 가정의 최신안당 회겨들고 지켜들던 허주국갈들 벗겨보자는 정성이 아니시냐. 바로 잡히고 질서가 잡힌 것이 하나도 없으니 어찌 하루 한 날이 편할 수가 있겠냐. 그러시며 우리 기주가 신명을 잘못 쏜데서 생긴 벌전이 감겨 들어오며 아무리 몰라서 그렇다고 하지만 이 벌전들부터 시작해서 이 가정에 또 신체가 모셔졌다가 내무추신 내력이 들어서는구나. 흔히 어들의 인간들이 이렇게 하나란 시다 신이라는 것을 우수히 생각할 수 있고 가볍게 생각할 수가 있으며 오늘 그래도 장군님들이 이 치밀어 오르는 화를 꽉꽉 눌러서 그래도 우리 재치기 좀 살아보겠다는 일념으로 들어온 정성 아니냐. 흔히 그러니 오늘 장군님들이 암양서고 후봉 보셔서 이 가정에다 허둥가들 벗겨낸 것을 물약해 본댄다라. 본인이 신명 제답기를 가야 되는 건 맞는데 네. 장군님들이 지금 들어오셔서 문제점을 짚으신 게 무엇이냐. 네. 본인이 네. 친가부리도 그렇고 외가부리도 그렇고 양부리에서 다 신이 들어오는 것도 맞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 키워졌다는 친할머니 네. 그 친할머니가 대놓고 무당이다 이렇게 하진 않았어도 네. 신체를 반드시 모셨었다 그런단 말이야. 그 채씨 부리가 위로 올라가니까 신체를 모셔놓고 네. 안에다가 신령님 표식을 지어줬었단 말이야. 네. 대놓고 막 불리고 부려먹지는 못했어도 네. 안에다가 모셔놓고 섬기고 외기고 하다가 그러다가 이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서 네. 그러면서 가정에 환란이 불면서 네. 이 뭔가 신체들도 흐지부지되고 정리가 되고 공들이고 공력들이던 것도 사라지고 네. 그럼 본인이 내림을 받는다고 했으면 조상에 대해서도 갈래가 나와야 되고 신에 대해서도 이런 내력이 나와야 되고 네. 문제점들이 해소가 돼야 되는데 네. 하나도 해소가 된다가 없다는 것이고 네. 지금 하나도 바로 잡힌 게 하나도 없다 이걸 지목을 하시는 거고 네. 본인은 제자가 되더라도 많이 닦아야 된다는 말이야. 네. 그냥 어슬렁어슬렁 해가지고 네. 남들 하는 만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 안 되고 네. 하더라도 공력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야. 네. 그래서 오늘은 바깥에서 이제 구멍 좀 치면서 네. 본인한테 감겨있던 거 허주들 내가 다 벗겨낼 거거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본인 신명 실어볼 거야. 네. 그래가지고 내가 직접 신을 영접해보고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그 통신 받는 거에 따라서 감별을 해주고 판단을 해줄 테니까 그 다음 이제 본인의 몫이에요. 고생들 하셨습니다. 신의 척배씨야 오늘은 다 군웅 할아버지들 아니겠냐. 혼자 다 개겨들고 무게들던 군웅 할아버지들 아니겠냐. 피 흘리고 암에 치고 암에 친 조상님들 조상 군웅이면 여실 군웅 아니겠냐. 우리 안따기주 채씨로는 신공기주 흐린 정기 걷어내고 맑은 정신 받아본대더라.
씨. 야, 이 X형 같다, 추워! 내보내! 위사만 보고 드디어 이들이. 니들이 알아! 무서워? 나를 왜 불러다가 저 모자 놓고 지랄이야, 지랄이! 야, 니네 아버지가 아주 개짜반이네, 아주. 개짜반이다. 어? 아주 널 아주 잡아 죽일라 그런다, 야. 근데 무슨 이런 아버지가 몸줄어, 그씨. 무슨 신으로 와서 너를 보신다 그러고. 으, 씨. 이런 아버지를 갖다가 신이라고 갖다 모셔놓고! 아버지가 음식을 개려 먹질 않았다고. 이것저것 다 처먹고. 제 기억으로 뱀도 드시고. 그래, 몸에 좋다면 다 처먹고. 축생계를 아주 드글드글 달고 들어와갖고. 뱀이란 뱀 몸에다가 다 먹고 들어오고. 개새끼들, 도야지 새끼들 아주 자릴 것 없이 다 달고 들어오고. 니네 아버지 그래가지고 주당받아서 급살 맞아서 뒤진 거야. 그러니까 니네 작은 아버지도 보니까 주당맞아서 돌아가신 거야. 어? 그래. 갑자기, 어? 갑자기 다 좋은데. 먹자마자 뭐가 스름스름하니까 뭐가 이유도 모르고 병도 모르고 스름스름하다가 킥하고 간 거야. 그 주당 맞은 거라고 급살 맞고. 아까 젊은 나이라고 꽃분홍색 가져갔나 안 하냐? 벌이 저기 뭐야 기주가 쳐다보면은 이런 주당 맞은 양반들 몸에 표시 받고 이러면 소화 안 돼. 음식 들어가면 넘어올라 그러고. 그래 쏠리죠. 올라오지 주당이니까, 식주당이니까. 아 오늘 잡은 작은 아버지 망조 훈련 씨도 망군동에서 잘 받아 내받아 가신다다 쉐. 당신 아니든 할머니야. 친할머니. 안좋지. 할매야. 아. 아유 그래서 받았었지. 할매야. 니네 친할머니가 왜 각혈을 하면서 돌아가셨냐? 중풍 걸리셔갖고 그렇게 좀 앓고 하시다가 병원 갔다가 바로 집안에도 못 들어가고 밖에서 그냥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막 각혈하고 돌아가셨나 봐. 당신도 실줄이 있는데 실줄을 안 풀다 보니까. 어? 친할머니도 예사롭지가 않았고. 할매가 미안해. 어? 할매가 미안하단다. 미안하다고. 너를 보내는 게 아니었는지. 보내서 미안하단다, 할머니가. 아, 그리고 니네 엄마인데 니네 생모야. 어? 생모 너도 하진 엄마. 애나 다 돌아가셔갖고 이유 없이 하열하게 만들고 밑빠지게 만들고, 어? 자궁 아주 착살나게 만들고 표적 받아갖고, 어? 내 딸 불쌍해가지고 못 가겠다고 머물고, 그러다 보니까 불쌍해서 머물렀는데 딸내미는 자궁이 착살이 나고. 어, 그냥 오늘 다 해상기면 재앙기가 아니냐. 어, 오늘 모친 망자 올렸을 때 잘 받았는데 다시. 니네 아버지 형들 신이래, 어? 네. 삼촌이라고, 애기 삼촌, 어? 야, 보니까 니네 집에 애기가 아직 한둘이 아니거든? 네. 근데 지금 들어온 애기는 뭐냐면은 옛날에 니네 집에 연탁 갔을 때다가 죽은 애기야. 그 다음에 니네 물놀이 때 같이 간 애기도 같이 들어오거든? 그건 한 10살 조금 안쪽으로 된 남자 애기야. 그거 동자라고 와가지고 자꾸, 어? 새처럼 하게, 이럴까 저럴까? 아우 재밌어 막 이런 동자야. 어? 막 남이 하는 거 보고도 내가 하면 조금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런 동자거든? 맞지? 어? 기가 차? 내가 똑같이 하고 앉았으니까? 어? 재밌는데? 이 동자 신 아니야. 이 동자 오니까 추운 거야 네가. 애기 때 물놀이 때 가셔가지고. 어? 그래서 오늘 이 애기도 수살고 다 풀어가지고 데껴놨으니까 이제 뭐 추운 것도 없고 한기도 없고 이제 진짜 신으로 오는 애기 별상 애기를 받아보셔야 돼. 어.
아, 오늘 망고도 시대 잘 받아나시고 사실 감서 사슬 한번 세워봅시다. 잘 받아나셨는지? 어, 인신대명으로. 만근웅 시들이 받으소서.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지급 정성으로 성심성의껏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너무 가족사 모르는 게 너무 많고 제 조상이 누군지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찾아주시려고 애를 쓰고 닦아주시려고 애쓰는 거 보니까 너무 죄송하고 감사해요. 네. 우선 제자를 하셔야 되는 분은 맞는데, 근데 이제 허주들을 모셔놓다 보니까 너무 이제 자기 정신으로 살 수가 없던 상태였고, 제일 대표적인 일례로는 주당 맞아서 급살로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가 몸주신으로 오셨다, 이런 얘기를 했다 하니까 너무 기가 찰 노릇이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다 분리를 해내서 또 뭐 주당, 사자구, 뭐 피, 뭐 이런 피구능 이런 데 매여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을 오늘 다 대접하고 깨끗한 옷 입혀드려서 일단 길을 갈라드렸고, 그래서 이제 사례자분 몸속에서 자리 잡고 있던 허주들을 분리를 해냈고, 이제 맑은 신을 이제 찾아봐야 되는 절차만 남은 상태입니다. 지금은 일단은 뭐 스스로 이제 내리는 걸 봐야겠지만, 그래야 더 정확하겠지만, 그래도 현재 제가 진단을 하기로서는 그래도 참 신명으로 오시려는 할머니도 계시고, 이제 그걸 잘 찾아내는지 입함이 이제 열리는지 그런 거 이제 확인을 좀 해봐야 이제 스스로도 인정이 되고 더 정확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허주들은 다 분리를 해냈어요. 네, 다 해냈고, 또 단지에 앉아 계셨던 분이 이제 공부하신 할머니가 아니라 이제 불사 할머니, 뭐 대신 할머니 이런 분들이 아니라 자기를 이제 어릴 때부터 키워주셨던 할머니, 친할머니가 앉아 계셨었고, 또 이제 자기 생모, 이제 아이 낳다 돌아가신 생모님이 또 자꾸 자리를 앉으려고 하시다 보니까 자궁 쪽으로 표적을 받아서 이제 뭐 좀 많이 칼도 되셨던 것 같고, 좀 이렇게 하혈도 많이 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오늘 그런 영향 주던 허주들은 다 벗겨냈기 때문에 이제 참신명을 찾아서 잘 새롭게 가리를 잡으면 아마 제자길을 갈 때 훨씬 더 용이할 거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할머니가 우리 기도 할머니가 기소가 안 돼갖고 머물렀다 그러는 거예요. 뭐가 억해가지고 저기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신이 아닌 줄은 알지만은 다 내 손지가 불쌍하고 다 불쌍해서 못 볼 걸 보면서 잘하게 한 것 같아서 미안한다 그런다 할머니가. 가야지 가야지. 이제는 다 내 자리를 치우고 다 공부하신 할머니를 찾아야지. 할머니 금강원생 하시라고 마음속으로 빌어드리고. 네. 이제 저 단지는 이제 퇴송을 할 거야. 네. 할머니가 앉아 계셨었기 때문에. 네. 내모셔야 되는 게 맞고. 네. 그래서 저거 퇴송을 하고 그 다음에 진짜로 진짜 본인 살려주고 도와주려고 오신 할머니를 찾아봐야 돼. 네. 쉬.
친할머니가 불사할머니라고 앉아 있었고 친할머니는 그리고 불사가 될 수가 없어. 이제 뭐 몸에 이렇게 이름 모르는 무수고원들도 다 빼낸 거거든. 그래서 이제 뭐 오가면서 여기저기서 막 따라들고 막 묻어들고 강씨 집안에서도 묻어들고 하던 것도 다 쳐낸 거니까. 이제 장군님이 깃발이야. 장군님이 이제 어쨌든 해결을 해주셨으니까 이제 본인 신명을 한번 찾아봐야 돼. 몸 상태 한번 보고. 노란 거? 거의 크고 싶더라. 이길을 가겠느냐 그러세요. 뭐라고요? 내가 산문도 열어놓지 않고 어찌 이길을 가겠느냐. 예, 산문을 안 열었죠. 네. 본산문도 안 열고 본수본산도 안 다녀오고. 네. 본도 안 찾고. 네. 뭐라요? 근데 누가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산신 할아버지라고 하세요. 여기 산신 할아버지 말씀도 중요한데. 네. 본인 몸뜻 신령님을 찾아야지. 네. 몸뜻 신령님 찾아보세요. 맞는 소리 있어요. 네, 오라요. 할머니인데요. 왜 어떤 할머니세요? 하얀 꽃갈 묻어선 할머니인데. 예.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예. 내가 니한테 많은 걸 바랬더냐. 예. 부채하고 방울만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예. 오라요. 오라요 할머니. 할머니 서러우시지. 응? 할머니 오늘 서름 푸세요. 근데 우리 할머니는 어느 문 중에서 오셨어요? 외가 쪽. 맞아요. 오라요. 예. 옳습니다. 옳시다. 외가불이 옳습니다. 몇 대 할머니신지 좀 말씀해 주세요. 4대 9대.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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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옳습니다. 할머니 제대로 오셨네. 할머니 오늘 감정 푸시고. 할머니 애기가 제작길 가야 갔죠? 응? 안 갈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이거 치우면 안 되겠어요? 네. 그 할머니가 몸주로 오셔서 앉으시겠어요? 네. 그 할머니 표식을 어떻게 지어드릴까요? 단지는 사불이 앉아서 저희가 태송을 했는데 할머니 표식을 어떻게 지어드려야 될까요? 그냥 밥그릇에 쌀. 밥그릇에. 대신 주발 그 대신상에 놔달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할머니 뭐로 점을 보시겠어요? 할머니 점을 치실 때. 방울부채. 대신 좀 보신다고? 네. 예, 오라요. 일단은 제가 할머니가 오신 거 몸주시러 오신 건 맞고 다른 분이 또 들어서시는지 한번 볼 테니까. 네. 그래도 제자 몸에 단 한 번도 이렇게 강림을 해보신 적이 없어갖고 할머니 그래서 서러우시고 단 한 번도 이렇게 밝혀진 적도 없고 그래서 할머니가 감침만 많으신데 오늘 어쨌든 이렇게 찾아드렸으니까 마음 푸시고. 네. 할머니 애기 살려주셔야 돼요. 네. 예, 그럼. 할머니 한번 놀아봅시다. 파란 옷 입고. 예. 하얀 말 타고 오신 장군님. 백마 장군님?
네. 예, 몰라요. 어느 문 중에서 오셨어요? 강씨 쪽. 어, 맞아요. 맞아요. 어, 강씨부리에서 오신 장군님 맞아요. 합수 받으시겠어요, 할아버지? 네. 어, 우리 저기 채식이 주하고 합수 받으셔야지. 네. 어, 오라요. 그럼 가정 손불 주시고. 응? 아유, 거룩하셔라. 그러면은 가정에 이제 기준한 투쟁 없이, 응? 네. 기주가 이제 속색이는 일 없이, 응, 네. 일신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예? 가정에 환란 없게 거둬주시고, 할아버지 기운은 아직 애긴 거 못 받아내가지고, 신당에서 이렇게 방향 어느 쪽에 앉으시겠어요, 할아버지? 오른. 어, 오라야. 오른쪽 오라야, 예. 오른편, 예. 오시다. 그럼 할아버지 제가 표식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신당 가서.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내려놓고. 내가 벌써부터 와 있었는데. 어, 그러니까. 엄마가 놀라주고. 응, 동자님이 벌써부터 와 계셨어요? 네. 벌써부터 와갖고. 어, 동자님 어디서 오셨었는데? 저요? 저쪽에. 저쪽이 어딘데? 저쪽에 하늘 있는 데서 왔는데. 하늘 있는 데서 왔어요? 네. 누구 따라오셨는데? 저 할머니 이거 잡고 왔어요. 오, 할머니 치마 잡고 왔어요? 네. 어떤 할머니? 대신 할머니? 민주 할머니? 네. 이거 잡고 왔는데요. 그럼 동자님은 어떤 공부하셨을까? 아, 저 심부름 무지하게 잘하고 엄마한테 꿀 좀 이렇게 물어보면 알려주고 했는데 엄마가 몰라요. 그래요? 네. 근데 그 동자가 맞나? 내가 그럼 동자님 한번 뭐 이렇게 시험한다기보다는 이렇게 확인을 좀 해봐도 될까요? 네. 그럼 동자님 한번 눈 꼭 감고 한번 놀아보세요. 네. 네? 여자애기도 있는. 여자애기도 있어요? 네. 그러면 동자님이 선생님 손에 뭐가 들어있는데 색깔을 맞춰도 되고 뭔지 맞출 수 있으면 더 영감하고. 나무. 응? 나뭇가지 비슷한 거 같은데. 나뭇가지라고? 똥, 나무색? 나무색이라고? 동자는 이게 뭔지 맞출 거 같은데. 나무. 나무라고? 새? 나무? 야, 봐. 너는 지금 애기가 아직 안 가가지고 그 애기가 나무색. 나무색은 맞는데 한번 저기 벗겨내고 다시 받아보자. 니네 별상 동장 그렇게 안 맞춰. 대추 이렇게 맞추지. 갑자기 애기가 나 여기 있다 이러고. 거기 있어요? 나 여기 있다 이러고. 애기스가? 네. 애기스 어디서 오신 애기스예요? 누구 따라왔어요? 누구 따라오셨을까 애기스가? 우리 애기는 할머니 잡고 손잡고 할머니 손잡고? 네, 왔어요? 네. 그러면 애기스는 무슨 공부를 하셨어요? 애기 공부 많이 안 했어. 네, 눈 감고 섞어가지고 빨간색을 딱 뽑아봐요. 아직 공부가 안 됐어요? 공부 많이 안 했어요. 아닌가 봐. 동료 애기씨 네. 한번 받아보고 동자씨는 따끗이라 그래. 왔다 갔다 하면서 신당에서. 응? 할머니 손잡고 오신 동자씨가 계신 건 맞거든? 네. 근데 그분은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하시라 그러고 그리고 그러면은 동료 한번 받아봐요. 응? 여자 동료 애기 씨. 이게 마지막 이제. 네. 네. 어, 나비빈 엄청 좋아하는데. 나비빈을 좋아해요? 네. 누구신데요? 저 선녀인데요. 선녀? 애기 선녀? 네. 선녀인데 나비빈 좋아하는데. 어떤 분 따라오셨어요? 저요? 네. 저 동자 옆에 붙어 다녔어요. 아, 붙어 다녔어요? 근데 동자 씨는 공부가 안 되셨다는데? 공부하셨어요? 같이 놀았어요. 같이 놀았다고? 그냥 거기서 놀기만 했어요. 아, 그랬어요? 네. 그럼 어떻게 놀기만 하면? 무당 어떻게 되려고?
이모자에 아기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네. 3살 안 돼서 가신 아기씨거든? 아기씨는 3살이 안 돼서 가시면 당대에서 오셔도 영검에 거짓말을 안 하고 한번 받아봐야 되는데 이번에 안 받아지면 그냥 아기씨 모시지 마. 알았지? 자, 이거 해봐, 해봐. 이모 아기씨. 아, 누구세요? 응? 이렇게 잘 노시는데? 누가 오셨어요? 힘들어요? 우리 제자가 체력이 안 돼서? 몇 살이에요, 우리 아기씨? 네 살이에요. 네 살 맞아요. 어디서 오셨을까? 저기 별이 보여요. 별이 보여요? 별만 이렇게 보여줘요. 중요한 거는 본인이 너무 아기씨를 그동안 하대했어. 저. 없다시피 살았어. 아니, 아기 놀이 안 했어요. 그러니까.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하대를 하고 산 거야 그동안. 그러니까 애기씨들이 신이 안 나는 거야. 신이 나야 되는데 이제 와서 나 찾으라고 이런 식으로 나와 애기씨들이.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애기씨들이 어른 신령님 심부름을 해줘야 그래야지 어른 신령님들이 뭔가를 하셔도 응? 도수를 부리셔도 그게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하는 거지. 절대 애기 신령님들 시중이 없이 어른 신령님들이 거동하시는 일은 없어. 그래서 옷도 지어드려야 되고 하나씩 하나씩 신발도 이제 만들어드려야 되고 응? 그거부터 제일 시급해 지금 보니까. 애기씨들은 지금 재미가 안 나. 그래서 들어오신 건 맞는데 해줄 말이 없을까. 그만큼 막 하대를 하고 막 찬밥 신세를 하다 보니까 이제 들어와가지고 저기 할 게 없는 거야. 그리고 애기씨들이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어주고 해줘야 되거든. 그걸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젠 안 했어. 안 해왔어도 지금부터는 하시라고. 알았죠? 네. 지금부터 하셔야 되는 거고 이제 깨운한지 봐보세요. 네. 깨우네? 예. 한 바람 한번 쐬고 와요. 차이라면 이제 제가 느끼는 거, 이제 누구 이제 할머니 어떤 할머니 느끼고 장군님 이렇게 느끼는 거. 확실하게 예, 느껴져요. 예. 어머니 진짜 고생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 허주를 다 벗겨내고 맑은 신명을 이제 제대로 좀 찾으신 것 같아서 이제 이대로 모시고 들어가서 전환에 잘 안착을 시켜드리고 좌정 시켜드리고 그게 하면 이제 제자로서 자기가 이제 열심히 또 기도하고 닦고 수행하고 배우고 이제 이런 과정만 남은 상태입니다. 이제 전에는 당대에서 뭐 돌아가신 아버지를 몸주로 모시고 막 이러다 보니까 허주들이 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신대를 내리니까 당연히 이제 올바른 신명이 들어오질 않았고 근데 이제 허주들을 앞에서 다 벗겨내고 이제 내려보니까 이제 조상 신명에서도 오실 분을 찾고 또 강시부리에서 이제 천시부리에서 오시는 분도 찾고 이제 그렇게 돼서 합수를 잘 받은 상태라서 이제 들어가면 이제 자기가 열심히 한다면 이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네, 일단은 지금 우리가 가리를 틀은 저기대로 예, 예. 해줄 거니까 신장님은 여기 오방 신장님 계시니까 장군님이 이쪽으로 오시고 사실은 신당 방이 위치를 내가 보니까 여기보다 네. 저쪽에 냉장고는 많이 있지. 아. 거기가 사실은 더 좋아. 아. 그래서 조금 여력이 나중에 될 때 네, 네. 신당 방을 한번 바꾸시는 게 좋을 거야. 할머니는 잘 앉으시고. 감사합니다. 전환에는 이제 할머니가 이제 몸주 대신이니까 예. 대신 할머니는 잘 앉으신 거고 중요한 거는 일단 이게 아주 편안하진 않아요 신당이. 근데 왜냐면 가장 첫 번째로 아기씨들 옷 동자 동녀 아기씨들 옷 한 벌씩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환이 깨끗해야 되고. 단 이런 거 싹 치우셔야 돼요. 깨끗하게 닦으시고 정말 당부하는 거는 첫째도 청결, 둘째도 청결, 셋째도 청결 무조건 깨끗해야 된다는 거 잘 할 수 있으니까 기운 내시고
감사합니다. 몸도 잘하셨으니까 고생하셨어. 고생하셨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제 신명님도 찾고 지금 대주 신명님이랑 이렇게 합심 받아갖고 예 참 마음도 편안하고 몸도 가벼워진 것 같고 선생님들께서 너무 고생하신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 작심 3일이 아니고 정말 쭉 정말 기도 열심히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정말 너무 성심성의껏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너무 고생 저 때문에 너무 고생하신 것 같아서 죄송스러워요. 그 선생님 알려주시는 대로 한번 잘 따라가 보려고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